땡큐 땡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짝지 지으면 우리 얘를 마이너스 4를 앞으로 빼서 x 플러스 x분의 1을 만들려고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한 번에 적을게. 우리 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x분의 1에 완전 제곱에 뭐한 거? 마이너스 2한 거 항상 조심하고.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 빼서 x 플러스 x분의 1이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죠? 그럼 얘를 a로 치환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아까 얘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계산해서 사라지고 는 0. 이렇게 됐네. 그럼 a에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끝까지 방정식 푸세요. a는 0 또는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a가 뭐였어? 다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0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4인 거고,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다시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1은 0. x제곱 여기다 x 곱해서 넘겨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얘는 두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한번 봅시다. 알잖아.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풀마 i라서 허근이라는 거 아는데, 그렇게 확인 안 하고 판별식으로 확인해 볼게요.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인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니까 판별식 0보다 작잖아. 얘가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거거든. 그럼 얘가 가지는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c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얼마? 1인 거죠. 두 허근의 곱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다은아, 얘는 실근을 가지지 허근을 가지지 판별식 뒤 계산해 보자. 불러볼래? 어?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지지. 그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까먹었나? 두 근의 합공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의 합. 왜 시끄러워? 나 지금 그 위에다가 빨리 세 번, 다섯 번 적어라잉. 두 근의 곱. A분의 C. 빨리 당연히 적고, 다섯 번 적고 나 뒤에 문제 고친다. 안 외워지면 적어야지. 뭐 적다 보면 외워진다. 자, 그 다음에 784번. 자, 얘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얘도 대칭식이네. 자,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요? 요두 개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얘두 개가 플러스 2 앞으로 빼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 또 a로 바꾸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3일 풀마 돼서 a가 마이너스 3 또는 a가 1까지는 아까랑 똑같고, a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고, 얘도 a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고, x 곱하면 x제곱, 여기 x 곱해서 넘기면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까지 똑같고, 여기도 x 곱하면 x제곱, 여기 플러스 x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까지 똑같지. 또 마찬가지, 실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씩 쓰면 얘는 0보다 커. 얘가 실근이야. 얘는 판별식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하면 0보다 작아. 얘는 허근인 거잖아. 자, 봐봐. 얘, 그러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래. 저 그럼 두 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과계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생긴 꼴딱 봐봐봐.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 하나 주면 근은 대입하면 성립이지. 얘가 알파라는 근을 가진다는 거는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만 남기고 넘기면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다음에 7, 8, 6.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2일 때
좋다. 자, 봐봐. 이제 켤레근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한 근이 루트2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은 대입하면 성립을 써도 되지만, 루트2라는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방정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뭐 곱하기 뭐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하나가 1차가 나왔을 거고, 뭔지 모르겠어. 1인지 뭔지. 여기 2차 하나가 나와서 인수분해 돼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 이런 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근이 루트 3이라는 얘기는, 루트 2라는 얘기는 나머지 한 근은 뭐라는 얘기지? 우리 근, 그렇지.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a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산이 됐다는 얘기인데, A랑 B가 얘는 얘가 2분의 1이고 어쨌든 얘가 1로 정리가 됐을 거고 얘가 0으로 나왔으니까 풀마 루트 2가 나왔겠지. 아니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안 쓰고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럼 항상 근의 공식은 루트 앞에 풀마가 있단 말이야. 여기 풀마가 있었었다는 얘기니까 하나가 루트 2라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잖아.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한 근이 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에서 분명히 풀마 뭐가 나오기 때문에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2였다는 얘기야. 자, 유리수랑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개념 원리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 자, 그럼 했나? 2차 방정식 했었구나. 우리 켤레근을 가진다고 해서 쌤이 유리 계수 방정식이라고 기억나지? 했었다. 우리 시험 붙였었다. 계수가 전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무리수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풀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리수 앞에 풀마가 있고 싶으면 계수가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고 허수는 실수랑 뭐로 나눴지? 아,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로 나눴었죠. 무리수 앞이 풀마가 있고 싶으면 계수는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허수 앞에 풀마가 있고 싶으면 허수가 아닌 거는 실수니까 계수는 다 유리수다. 실수의 계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했었어. 그게 똑같이 쓰인 거야. 무리수 앞이 풀마가 되고 싶으면 계수는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거 쓰기 가능한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봐봐. 내라면 어쨌든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풀마 루트 2가 나온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 곱하기 얘는 0 이렇게 됐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2차 식인데 3차 식이니까 몇차 식이겠어? 1차 식이겠지. 근데 최고 차의 계수가 고맙게 1이야. 그럼 여기도 얼마였어? 계수가 1이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결국 여기 상수항, 여기 상수항이 곱해줘서 얘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뭐였다? 마이너스 5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럼 결국 A는 2차의 계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3차, 이거 두개 곱하면 1차, 이거 두개 곱하면 2차. 이거 두개 곱하면 상수항이니까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고요. B는 1차의 계수를 찾는 거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2X밖에 1차가 없지, 지금.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였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얘도 근으로 가지고 얘도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7, 9, 0. 자,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3차 방정식의 하나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쌤이 후보가 A의 약수인 풀마 1이랑 풀마 K가 후보가 된댔어. X에다 1을 한번 넣어보면 1, 1, K, K.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K,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K니까 근이 1이 아니라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제법 쓸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곱하면 0, k, 마이너스 k, 0. 그래서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인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미 뭐? 실근 x는 마이너스 1을 가지잖아. 그럼 이놈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되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그럼 판별식 t가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죠. A가 1인 거고 X 앞에 있는 계수가 없으니까 B가 0인 거고 C가 K인 거야. B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은 거잖아. 됐어? 그럼 마이너스 4를 부등식의 양변에 나누면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바뀌어야 되죠? 그럼 k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제일 큰 정수라고, 아, 제일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7, 9, 1.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단다.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거는 근의 중복되는 게두개 있어도 되고 세개 있어도 된다고 했다. 자, 일단 1 한번 넣어보면 1이고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없어요.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이고 상수항이 3k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k,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3k니까 아, 근이 1이 맞구나. 1 할게요. 1, 1, 1, 1, 1, 1, 마이너스 3k 곱한 마이너스 3k 0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이놈이 x는 1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중근 중에서 제일 특이한 삼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x는 1을 두번다 가지고 있으면 총 3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는 x-1의 제곱이어야지 x-1의 세제곱이 돼서 3중근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 전개하면 절대로 이게 안돼 재민아. 절대로 이게 안돼 재민아. 그래서 3중근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지네들끼리 중근을 가지는 거.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3k는 0이 중근을 가지는 거. 뭐 써야 돼 재민아? 얘가 중근을 가지는 갈라면 뭐 할까? 그렇지. 풀어보자. K는 0.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2분의 1일 때. 자, 그 말은 쌤 한번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되니까 넣어버렸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가 x-1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은 0 이렇게 돼서 1이라는 실근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가지는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도 있지만 두 번째 다은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는데 얘가 무슨 근을 가져도 된댔어? 이거 전체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끼리 중근 가지는 건 이미 했고 얘가 1을 가지거든요 근으로 그럼 얘도 무슨 근을 가지면 중근이 돼? 그렇지 얘가 x라는 1을 가지,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1이랑 x는 3을 가지면 1, 1, 3이 되니까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놈이 x는 1을 실근으로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을 실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대입 성립이니까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k는 0이라서 k가 얼마? 3분의 2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 여기 3분의 2 집어넣으면 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였거든, 얘가. 얘가 인수분해 되면서 x는 1과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1 하나, 여기서 1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중근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총두 개가 나온다고 했다. 자, 그다음 마지막 7, 9, 2.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나의 차이 뭔 소리지 한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결국 뭐세 개가 반복된 중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허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겠지. 3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봤자 세 개니까 만약에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또 근의 공식을 써서 풀마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두 개의 허근이 있으면 하나의 실근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아까랑 똑같은 말이 된 거지.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는 거야. 실근, 실근,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던지, 실근 하나랑 중근인데, 실근, 이 중근을 가지던지, 이것밖에 없는 거야. 허근 하나가 나오는 순간, 허근은 무조건 두 개니까, 그럼 허근 하나에는 실근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3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봤자 세 개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죠. 조금 아까랑 똑같은 소리를 그냥 약간 둘러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얘가 x-2잖아. 3중근을 가지면 이번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쌤 같으면 제일 먼저 얘가 x-2의 완전제곱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x-2의 세제곱이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거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얘가 x-2의 제곱이 된다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이놈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k가 얼마면 돼? 1 되면 성훈아 문제 풀어라. 연필 들고 k가 1 되면 얘가 1이면 얘도 4잖아요. k가 딱1 되는 순간 딱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이해돼? 얘랑 얘가 맞아야 되니까 k에다 1 넣어보면 얘도 1 넣으면 이게 되네. 그럼 k가 1일 때는 두 실근이 아니라 삼중근이 돼서 하나의 실근이 되는 거야. 2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k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답에 1이 없었네? 원래는 1이 있어야지 애들이 실수로 많이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얘들끼리 중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에. 얘들끼리 중근을 가진 경우 한번 볼게요. 얘가 아마 또 나올 거야. 자, 판별식 뒤 써보면 b'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 짝수공식 쓴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인 상황이니까 얘는 4111 마플이라서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k가 1이 나오거든. 근데 아까 k는 1이 된다 안 됐다. 어우, x라고 왜 적었어? 아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k가 1이 되는 경우였다. 이거일 땐 뭐라고? 삼중근이 돼서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아까 여기서 k는 1이 나왔잖아. 왜냐면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게 당연히 삼중근 안에 포함되거든요. 얘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오케이. 자, 잘 모르겠으면 한번 넣어도 보세요. x-2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4니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거든. k가 마이너스 4분의 1때 집어넣으면 그럼 x-2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니까 아 2라는 실근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 하나니까 실근 두개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가진 근 x는 2가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의 한 실근이 될때 그래서 얘도 2를 가지고 있고 얘도 2를 가지는 경우 보랬잖아. 맞죠? 그럼 얘가 얘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얘를 여기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하는 경우. x에 2 넣으면 4 마이너스 8k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5k니까 넘어가서 5k고 얘가 5거든? 그래서 k가 얼마 나와? 1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아까부터 k가 1은 된 댔어? 안된 댔어? 안된 댔어. 왜? 얘가 2를 가지는 거는 여기에서 x는 2를 가지는 순간 얘는 중근이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지? 그래서 되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